오늘도 마감장 전략을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2550선을 좀 돌파를 하고 2580선에 대한 저항을 맞으면서 좀 조정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조정이 좀 시작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50선 전후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은 사실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에 따라 좀 저지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4거래일 동안 좀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고용보고서라는 급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좀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오늘 조정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이 크게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주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에서 1200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매도폭이 크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스피 지수는 2530선 내외 정도에서는 지지대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에서 지지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하시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 업종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삼성발 뉴스로 인해서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로봇주 여전히 좀 매력도가 높은 섹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거와 별개로 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아직 순환매가 나오고 오지 않고 있는 바이오주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전략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좀 기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저점에서 차분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또 9월 장세에 좀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조정이 그래도 크지는 않다고 보고 계시고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 그리고 로봇 섹터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장 마감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